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남매 사이는 여전히 좋으십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이후에도 서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며 정을 나누는 우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나이 들어가며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지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와 같은 혈육과 잘 지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어떤 계기로 인해서 형제, 자매, 남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 남매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또 벌써부터 가슴에서 쿵쾅쿵쾅 몽둥이질 하면서 분노가 막 올라오십니까? 아유, 그러면 곤란한데 어쩌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남매 통칭해서 그냥 형제라고 그러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번거로우니까 말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비롯해서 여러 인간관계 유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만 형제 사이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발달 측면에서 형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많지만 성인이 다 된 이후에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는 왜 상대적으로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 한 부모 아래서 더 범위를 좁혀보자면 매일 밤 같은 방,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임에도 성인이 된 후에는 또 누구보다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바로 형제 사이입니다. 나이 들어 친구나 지인들의 이 이촌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사는 쪽보다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말만 꺼내도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형제 사이는 무엇 때문에 틀어져 원수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된 이유. 첫 번째, 부모의 편애와 차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딨겠냐며 자식 사랑의 공평함을 부모들은 얘기하지만 솔직히 부모도 사람인지라 더 예쁘고 정이 가고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이자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칼 필레머 박사에 의하면 부모의 66%에서 75%가 자식을 편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챈다고 합니다.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모들은 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차별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은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반대로 오냐오냐 하며 큰 아이는 커서도 다른 형제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형제 간의 불화의 씨앗을 부모가 심은 격이겠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된 이유. 두 번째, 가족 트라우마. 부모가 권위적이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주 질식할 것처럼 숨막히게 키웠거나 무책임하고 방탕해서 원칙 없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한 경우 가족 모두는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 입고 성장한 아이들은 형제지간에 강한 연대의식으로 남다른 유대감을 갖거나 아예 정반대로 부모는 물론 형제와도 담을 쌓거나 인연을 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하도 시달리고 자라다 보니 그 집안 식구라면 엄마든 형제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가 갈려서 보고 싶지 않은 경우겠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된 이유. 세 번째, 돈.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그저 맹물과 똑같아지죠. 돈을 더 갖기 위해 형제 사이에 진흙탕 개싸움이 벌어지는 절정의 순간은 바로 유산 상속과 재산 분할을 할 때입니다.
21세기를 살면서도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조선시대 골수 유학자 뺨치는 부모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아들아들 지켜 살면서 덩어리 큰 재산은 아들에게 몰아주고 또는 아들이 여럿이라면 큰아들에게 몰아줍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부스러기나 떼어주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내죠. 말로만 자식들에게 우애 있게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돈 갖고 싸우고 원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평하게 교통정리 잘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형제가 원수가 된 이유, 네 번째, 부모 부양.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부양의 문제가 형제들 사이의 최대 이슈가 됩니다.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비용을 대고 또 부모님도 돌아가면서 지내시면 좋겠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형제 간에 불공평했다면 부모 모실 때 N분의 1로 하자는 그 제안이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얼토당토하는 불공평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받을 때는 서로 다르게 받고 왜 비용은 똑같이 내? 말이 되냐 이거? 많이 받은 놈이 많이 내야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 다른 자식보다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은 자식은 꼭 부모 부양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이젠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안 봐도 되겠다는 심사겠죠. 그래서 결국 부양의 책임은 부모로부터 소외받고 가장 적게 받은 자식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병들고 늙은 부모를 폭탄 돌리기 하듯 하다가 제일 마음 약하고 여린 사람이 노부모를 책임지게 되는 거죠. 형제가 원수가 된 이유, 다섯 번째 마지막,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 형제들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잘 살면 좋으련만 사는 형편이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좀 부족한 형제를 보듬어주고 또 반대로 도움받은 사람은 감사해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소소하게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의좋은 형제의 모습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볕단을 나눈다는 전래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형제는 기회만 되면 잘난 체의 지적질의 우월감에 또 반대로 도움만 받으며 살아온 형제는 받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고마움도 모르고 그까짓 거 도와주고 생색낸다며 열등감을 적개심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남매는 무슨 이유로 등을 지게 되셨습니까? 힘들고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았었는데 형편이 좀 좋아지자 네가 더 가졌네, 내가 더 가졌네, 그때와는 또 왜 말이 다르냐며 그 좋던 사이가 쪼개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가까운 만큼이나 상처 입고 또 입히기 쉬운 것이 형제, 자매, 남매 사이인데 이게 또 한 번 틀어지면 웬만해서는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남북 통일이 더 쉬울 거예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형제, 자매, 남매 간의 우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영 어렵겠죠?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